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뭐야? 탄소순환이야, 탄소순환. 자. 탄소순환이란 뭔지. 또 하나 볼게. 지구온난화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 뭐 봤어? 복사평형 봤잖아. 복사평형. 그쵸? 복사평형 봤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거긴 뭐가 있다? 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기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게 뭐가 있다? 자, 태양빛이 오더라도 백이 와. 태양빛 백이 와. 백이 오는데 그 중에 얼마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한 70 정도 어디에 보내고, 아니 70이 아니지, 30 정도 튕겨내고 들어온 건 얼마였어요? 70% 정도 들어왔었어. 그리고 이게 얼마 나가서? 70이 나가서. 70 받으니까 70 줘야지. 그 중에 얼마는? 한 50 정도는 다시 튕겨내고, 한 20 정도만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 다시 나가죠. 50 나가면,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100. 그 다음 들어오는 거 70에 50. 들어왔고, 다시 50 나갔잖아요. 들어오는 거 70에 50, 120에 나가는 거 70, 50, 120 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뭐였다? 이걸 뭐라 그랬어? 우리가 온실 효과다 라고 했죠. 온실 효과? 어? 온실 효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뭐라고 한다고? 온실 가스, 온실 기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누가 있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CO2. CO2. 뭐예요? 이산화탄소야. 요 자식이 중요해요, 요 자식이. 이놈이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건 중요한 거야. 그럼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응? 요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온실효과 이렇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현상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탄소순환이랑 얘랑 뭔 상관이냐? 지구 온난화랑 거기에서 볼 건데, 먼저 탄소의 순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순환. 자, 이 탄소라고 하는 걸 보면, 탄소는 원소 기호가 뭐예요? C죠, C. C. 탄소, C로 씁니다. C로 쓰고 탄소 하면은 뭐 떠올릴 수 있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지구는 크게 네 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디, 어디? 기권, 지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 이렇게 네 개 있다 그랬죠? 이 탄소는 뭘 하냐? 말 그대로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탄소는 어떠한 형태로 순환을 하느냐라는 거지. 어떤 형태의 순환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순환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죠. 내 뭐가 되게 이상하다. 찌그러졌어. 어? 뭔가 이상하죠? 내려가. 뭐라고? 점점 내려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 왜 이러지? 뭔가 얼추 잘 맞게 그린 것 같아. 얼추 비슷하죠? 그런 것 같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려보자면, 그게 이제 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 바다가 있어. 바다 이렇게 있어요. 땅 위에 누가 살아? 땅에 누가 살아?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삽니다. 효민이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구름이 껴있죠. 이렇게 구름이 껴있죠. 기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크게 생명체 권역을 나누면 뭘 나눌 수 있다? 네 가지 나눌 수 있다. 뭐가 있어요? 자, 기권 있고, 기권. 그리고 수권. 그 다음에
직권이 있고 마지막으로 생물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네 개의 권에게는 뭐가 풍부하다? 탄소가 풍부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탄소는 뭐 한다? 서로 순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순환을 하더라라는 거. 이렇게 순환하고, 이렇게 순환하고, 이렇게 순환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순환이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권역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먼저, 기권. 기권에는 보통 어떤 형태로 탄소가 존재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보통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보통 존재해요. 수권에서는? 수권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탄산이온의 형태로. 네,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직권에는 뭘로 존재하느냐? 직권은 보통 석회암. 우리가 흔히 탄산칼슘이라고 하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화석연료가 있어요. 뭐가 있다? 이산화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물권은 뭘로 존재하느냐? 생물권은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유기물이라는 게 뭘까? 지금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유기물이에요. 먹을 거. 그냥 음식 이런 거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권역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느냐? 보통 기권에서 수권으로는 어떤 형태로 이동하느냐? 이산화탄소 보통 물에 녹는 형태로 보통 수권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드는 거죠.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 수권과 직권은, 우리 수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조개 같은 거 있잖아, 조개. 조개라든가 산호라든가 이런 거 있죠. 직권에서 조개나 산호 같은 게, 이제 몸을 더 키우기 위해서, 탄산칼슘, 껍데기 만들잖아요? 흡수할 때도 있고, 혹은 이제 이게 가라앉아서 직권으로 들어가는, 석회암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권과 생물권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뗀다든가 들어가고, 이제 식물체가 뿌리를 이제 흡수를 해요. 식물체 흡수를 해서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생물권으로 들어가고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이러한 형태로 서로 뭐한다? 순환을 하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순환을 하는 거다. 드림 예시 알겠어요? 기권의 수권을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간다고요? 이산화탄소의 용해. 알겠어요? 이산화탄소의 용해와 그 다음에 줄,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수권과 직권에 가라앉아서 석회암 형태가 되거나, 그게 조개나 산호 같은 게 지금 흡수를 하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다. 기권과 직권에 화석연료를 태음으로써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밖으로 분출되는 형태. 기권과 직권으로 이제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 어떻게? 광합성이나 호흡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오랜 옛날부터 지구가 맨 처음 탄생을 한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탄소는 계속 순환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현재 탄소가 제일 많은 곳은 그럼 어디냐? 바로 직권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석회암의 형태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화석연료. 별로 없어.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양은 별로 안 되지만 중요해요. 왜냐면 화석연료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을 했냐면 산업혁명 되었어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되었습니까? 산업혁명이 뭐야?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발전했어? 공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공업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연료잖아, 연료. 뭘 쓰기 시작해? 석탄이나 석탄
석탄이나 석유나 뭘 쓰였어요?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태우고 나면 뭐가 발생해? 이런 것들 연소시키고 나면 뭐가 발생하느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왜 이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냐? 아까 우리 뭐 배웠어? 온실력과 중에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산화탄소는 뭘 일으켜? 온실력과. 즉,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더라.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더라. 그럼 지구는 따뜻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잖아. 적다. 물론 적당한 게 좋죠. 지구 온난화 그럼 왜 문제일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뭘까? 태양의 반열이 반열이 더 많아져요? 사계절. 사계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첫 번째 문제는 뭐야? 기후의 변화가 오더라. 우리나라 온대기후거든요? 온대기후예요. 그리고 이제 그 편성풍에 의해서 이렇게 대기권이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기후예요. 근데 지구온난화 이란에 따라서 어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애들이 더 위로 올라가고 아열대기후로 서서히 바뀌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사막 되어버려. 사막이 될 수 있어. 기후변화가 생기게 돼요. 또 문제는 뭘까? 온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뭘까? 우리 음식 오래 보관하려면 어디에 넣나? 냉장고에 넣었지. 왜 냉장고에 넣을까? 차가우면 세균이 잘 번식해 안 해? 안 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뭐야? 음식이 음식이 상하면 음식이 상한 걸로 끝나요? 질병이 증가합니다. 질병이 증가해요. 질병이 증가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은 따뜻하면 녹죠.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이 녹아? 왜 많아져? 빙하. 그렇지, 빙하가 높습니다. 빙하 면적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빙하 면적이 줄어들어. 그럼 빙하 면적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 해수면이 올라가.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는 거야. 이게 왜 문제야? 빙하 줄어들고 해수면 올라가면 해안 많이 치고 좋잖아. 해수면 올라가면 뭐가 문제일까? 육지 면적이. 그렇지, 육지 면적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감소되어 버린다 라는 게 문제죠. 그치? 또 다른 문제 있을까요? 기후변화가 높아 생기고 질병이 많아지고 빙하면적이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또 뭐가 일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래 특정 지역에 서식하던 생명체가 있었어. 근데 기온이 변화하니까 어때? 그게 다 죽어버려. 뭐 평소에 없던 게 막 생겨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뭘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죠. 혹시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우리 그 여름 되면 밤에 엄청 덥잖아. 뭐라 그래? 열대야라고 하죠. 열대야라는 게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일까? 우리 조상들은 열대야에 의해서 밤에 이렇게 즐겨 노는 문화가 발달을 했죠.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 살던 시절에 열대야 없었어요. 열대야라는 게 생긴 지가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열대야라는 말이 생긴 지도. 뭐, 나 어렸을 때 정도? 그때 처음 나왔어. 매년 여름에 뭘 찍어? 최고 온도를 항상 새로 찍어요. 그렇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기후. 기후변화 생기는 거지. 그로 인해 질병도 많이 늘어나고 모기들이 가을에도 안 죽어. 봄이면 출항하고 가을에도 안 죽어. 오히려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가 서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희한하지. 그러니까 질병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는 감소하니까 사람들이 살 땅이 점점 부족해지고 나중에 땅 가격 전쟁이 생겼어. 그래서 계속 높아지더라고. 사실 땅이 줄어들고 그리고 생태계의 교란 현상까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럼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없어져야겠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식물이 광합하면 못하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네. 그럼 문제는 뭐다? 요 자식이 문제인가? 요 자식 이거 이거 요거요. 언제부터? 1800년대부터 중후반부터 뭘 쓰기 시작했느냐? 이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했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쓰기 시작했어. 그럼 이거 안 쓰면 되겠네? 쓰긴 써야지. 필요하니까. 방법은 뭐야? 우리가 이제 연료죠, 연료. 대체. 이를 위한 대체. 대체는 대체. 대체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 있어요? 태양. 그렇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죠. 대체 에너지를 구하는 개발을 하는 게 먼저겠고. 또, 뭐 있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무 심기로 방법이 되겠지. 나무 심기로 방법이 되겠지. 그쵸? 세 번째. 불금이? 불을까요? 그래, 물론 불금이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있어. 탄소 배출량을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공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석유라고 하는 거는 연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갈 때도 석유가 필요하지만 옷 만들 때도 우리 도로 깔 때도 다 석유가 필요해요. 옷 만들 필요한 거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들어는 봤나 모르겠지만 들어는 봤나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량 제한에 그러한 협약을 맺기도 했어요. 협약, 국제 협약도 있어.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런 걸 다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 해야 돼? 형님, 보호도 해야지. 브라질. 얘기해줬죠? 아마존 얘기. 아마존 얘기했잖아. 지구의 폐, 아마존. 그럼 브라질은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근데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이 국제적인 상황들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국제적인 기준에 가면 브라질은 개발하면 안 돼, 아마존을. 근데 거기는 뭐 먹고 살아, 그 나라 사람들. 그니까 딱 밀고 있는 거야.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리우 올림픽 했죠? 리우 올림픽 했을 때 그냥 했을까? 그것도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지. 올림픽에 의해서 생겨난 수익을 생각을 한 거죠. 그치. 그냥 만들었을까? 아마존 밀어가지고 만들었겠지. 물론 전부 다 아마존 민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대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건 뺄까? 뭐, 탄소에 국제 협약.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 교토정서였나? 있었던 것 같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다. 그 협약. 국제협약이 있었는데. 아 맞아. 교토의정서가 그 협약이에요. 92년인가 93년에 아마 체결했을 거예요. 네. 우리 배출량 제한하자. 근데 꼭 선진국들은 꼭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배출량 사와가지고 개발하고 썰이 이번 우리 좀 지나갔어. 다른 데 보여줘. 돈 좀 막 사오고 막 이래.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탄소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이 과학을 배우면 순환을 여러 가지를 배울 거야. 물의 순환, 탄소 순환, 질소 순환 이런 것들을 배워. 이 순환이 왜 중요하냐면 물질도 옮겨다니면서 뭐도 같이 움직여? 에너지도 같이 움직여 다니는 거야. 그리고 세 가지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발반을 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서. 알겠죠? 네,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뭐 배웠어? 기권 배웠어요, 기권.
기권은 총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네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대일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일현상이라는 층은 어디야? 대일권하고 중간권. 왜 그러면 대일현상이 일어나요? 온도가 높아지는 데서. 높은 데서 낮아지니까. 올라갈수록 낮아지니까 기층이 불안정해서 대일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왜 없어? 그냥 없어? 계속 뭐예요? 올라. 계속 올라가? 아니, 수증기. 수증기가 없죠, 수증기가. 수증기가 없어요. 대일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성층권이랑 열권은 기층이 안정해서 대일현상이 없다. 근데 성층권은 왜 그러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성층권에서 뭐가 있어서? 오존층이 있더라. 열권은? 열권은 뭐 때문에?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기체의 양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안에 성분비는 똑같다. 성분비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질소 78, 산소 21, 그 다음에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기타 0.04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복사평형. 복사평형이보다 드론 에너지랑 나간 에너지가 평형하면서 온도가 일정 유지되는 현상. 특히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어 없어? 대기가 있으니까 좀 더 열이 오래 보존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균 기온이 일정하고 조금 더 따뜻하더라.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뭐 달이라든가 뭐 지구의 위성인 달이라든가 수성 같은 거 비교해보면 거기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되게 크단 말이야. 거기에 맞는 지구는 일교차가 굉장히 작더라.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위도별로 이제 불균형이 있었잖아. 위도별 불균형 어떻게 해소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불균형이 해소되고 에너지의 전체 평형이 이루어지더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적게 받는 고위도는 추운 거고 적도는 그만큼 뜨거운 거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과 지구의 온난화까지 했어요. 탄소의 순환. 이런 순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고, 피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피해들이 이런 게 있고,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을 너무 많이 한다. 직접적인 원인이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화석연료를 쓰기 전에는 어때?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 근데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대기 중에 뭐가 많이 늘어나?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더라. 대책은 뭐가 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나무를 많이 심고 탄소 배출량 제한에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산림 보호, 교토 의정서 기억해둬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알겠나요? 이제 그 옆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일단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